네, 이번 에피소드는 1 2 번째 레슨, Maker Chase Game입니다. Chase Game은 어, Chase는 뭔가를 쫓아간다, 따라간다 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따라가는 그런 쫓아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스크래치 튜토리얼에서 Maker Chase Game 이거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딨냐니까 튜토리얼에서 Maker Chase Game 여기 있잖아요. 시청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다시 시청을 하셨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밑에 14번 탭에 정리를 할 거예요. 14번 됐죠. 14번에 Make a chase game 되 있잖아요.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c a t 을 d e 하고 그리고 b a c k 에서 Ocean을 선택을 하고 Sprite에서 옥토퍼스를선택 합니다. 옥토퍼스는 문으로 한 뜻이에요. 옥토 t o 는 8. 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이 옥토입니다. 왜 옥토퍼스냐니까? 문어는 다리가 여덟 개예요 그래서 옥토퍼스입니다. 그런 다음, 옥토퍼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해서 컨트롤 메뉴죠. 펜 스페이스 키 플래스트. 얘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드래그 한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라이트 에러로 바꾸시면 돼요. 라이트 에러로 바꾼 다음에 얘를 바꾼 다음에 체인지 X by 10. x를 10만큼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곧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옥토버스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Left 프트 에로우죠. Left 프트 에로우해서 어, 마찬가지 change x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만큼 바꿔주라 돼있죠자 그런 다음에 어, 이번에는 스타라고 하는 새로운 별이죠. 별이라고 하는 스타 어, 별입니다.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 클릭했을 때 플레이죠. 플레 이 클릭됐을 때 글라이더 원 섹스 투어컨 s 섹스는 어 섹슨즈의 약자입니다. 랜덤 포지션 어떤 정해지지 않은 어 이미의 자리 임의의 자리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무작위라 그러나 그냥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컴퓨터가 알아서 골라서 그 위치로 1초간 글라이드 미끄러져 가라 이 말이에요. 글라이더는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 동작을 포에벌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같이. 먼저 캣을 없애고 백드롭이죠? 백드롭에서 오션을 찾습니다. OCEAN. 오션은 바다란 뜻이에요. 바다. 바다 모양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스프라이트에서는 이번에는 옥토 t o p u s 스 k t o p u s 얘를 찾습니다. 자, 옥토 t o p u s 크기가 너무 큰것 같아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사이즈를 여기다가 50 하면은 크기가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엔터.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스타도 또, 별이죠, 별. 스타. 입니다. 얘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별도 있고, 옥토퍼스도 있어요. 옥토퍼스 크기가 너무 작은가? 조금 더 키울게요. 이번에는 50이 아니라 70정도로하죠 자, 70 정도 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옥토퍼스를 선택이 된 상태, 밑 옥토퍼스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선택된 상태에서, 먼저 이벤트 when clicked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when space key pressed 있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when clicked 얘는 좀 필요 없겠네. 일단 도로 가져다 놓고 when space key press pressed다. 이것을 스페이스 키를 어, right arrow 오른쪽 화살표를 right arrow라고 이게 표현해요. 그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얘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duplicate.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고. 이번에는 right a 가 아니라 left a 로 바꿔줄 거예요. left a 여기 있죠?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옮겨가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그죠? 제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보시면 은 이렇게 여기 반짝반짝 그릴 거예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르니까 요 밑에 부분이 반짝반짝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니까 위에 부분이 반짝반짝하고 있죠. 그죠? 자 똑같이 이번에는 또두 프리킷해서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레프트가 아니라 업, 업, 업 키. 업 키는 어, 위로 향한 화살표입니다. 위로 향한 화살표를 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X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Y를 바꿔줄 겁니다. Y를, change, 보시면 Y by 10 있죠? Y by 10. Y를 10만큼 조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Up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또 복사를 합니다. Duplicate. d u p 해서 이번에는 밑에다가 Down키. 다운 다운 에로에요. 다운 에로는 아래쪽 화살표를 말하는 겁니다. 아래쪽을 향한 화살표. 이고 그때는 y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주라말 y 좌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 화살표, 아래 화살표. 이렇게 아래위, 좌우,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스타를 선택을 합니다. 스타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 이벤트에서 웬 클릭 n c l 가준 다음에 m o t 을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m 션 t 에서 보시면은 어, glide one second to a 게 있죠. 이게 뭐냐니까.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어떤 정해지지 않은 장소를 어, 컴퓨터가 무작위로 골라서 1초에 걸쳐서 미끄러져 가라 이 말이에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미끄러져 가죠. 자, 미끄러져 갑니다. 이 상황을,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컨트롤 들어오셔서, f 에버가 있죠? f 에버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딱 끼워 넣는 거예요. 보시면 딱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클릭하면, 은 어, 별은 끊임없이 움직여다니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옥토버스,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별을 따라갈 수가 있죠. 어, 런데 너무 별이 너무 빨리 움직여요? 못 따라가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글라이더 1세컨드가 아니라 2세컨드. 2초간에 걸쳐서 천천히 움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느려졌죠. 그죠? 렇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자, 중지했다가 다시 깃발로 누르고, 자, 요렇게, 요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같이 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